둘, 셋, 야! 우리 귀여운 딸, 아빠 왔다. 아빠 다녀오셨어요. 우리 딸, 걱정 마렴. 아빠가 곧 치료해 줄게. 다시 웃는 얼굴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. 나는 평범한 연구원, 그리고 내 딸도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 평생 잠만 자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. 나는 그렇게 몇 년간을 딸을 간호하며 좌절하며 살았다. 그러다 어느 날 나에게 좀비고 이사장이 찾아왔다.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연구를 도와준다면 당신 딸의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연구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. 그렇게 나는 딸의 치료제를 만들었고, 그 후 학생들은 인간 병기로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. 하지만 내가 학생들을 불사의 인간 병기로 만들지 못한다면 딸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. 한시라도 빨리 딸을 치료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때려치우고 싶은데. 연구장님! 연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약은 딸분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. 아마 이번 약을 주입한다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, 이번 치료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. 바로 진행시켜. 네. 꼭 성공시켜야만 해. 무슨 일이야? 일단 박사들은 계속 진행해. 내가 한번 나가볼 테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뭐야? 누구야? 아, 좀비들아 도망가! 연구장님, 아무래도 약물과 다복용으로 모습이 변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나가셔야 돼요. 위험합니다. 이럴 순 없어. 빨리 나가시죠. 모두 사격 준비! 보자. 이럴 수가. 기절은 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쓰러져 있어.
확실히 불사 인간이 맞는데 어째서 내 말에 듣지 않는 거지? 하지만 좋았어. 다시 연구를 해보는 거야. 딸, 미안하다.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끔찍한 일이 저지른 것 같구나. 비록 그런 모습으로 변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이 있을 거야. 걱정 마려. 아빠가 금방 고쳐줄게. 사랑하는 우리 딸. 그래, 정신조정 약물에 더 주입해보는 거야. 더욱더, 더욱더 많이! 아, 좋았어. 이 정도면 충분히 넣었고. 자, 이제 말을 해볼까? 자, 눈을 떠라! 인간병기! 자, 내 말을 들어라, 인간병기! 앞으로 와라! 오, 이번엔 점프를 해봐라! 드디어 실험의 성공이야! 제가 해냈어요, 선배님! 아유, 오늘 참 재밌었다. 아유, 월요일날 보자. 아이, 그래. 안녕. 그래, 여맨아. 나 비보배다.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학교 숙제 줬었는데, 나 숙제를 학교에 놓고 나왔잖아. 다시 가야 되네. 아이, 숙제 가지러 가야 돼. 빨리 가져가야지. 아이, 이게 무슨 소리지? 경비에서 쉬구나. 이 시간에 학교 있으면 오이 받으니까 몰래 가야겠다. 조심스럽게 다가갈게요. 여맨이? 쟤도 숙제 놓고 갔나? 이사장님, 저희 연구원이 드디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. 네, 교관 선생님, 딸 이야기 들었습니다. 안타깝지만 제가 끝까지 치료에 힘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? 응? 이사장? 그게 무슨 말이지? 야, 학생! 오! 누가 이 시간에 들어가래, 숙제를 놓고 와서. 출입 금지니까 돌아가라. 제 친구도 저 교실로 들어갔는데요. 아, 아저씨가 알아서 할 테니, 얼른 돌아가! 얼른! 네. 나 무서울 때 노래를 불러요. 쟤 다 들었나?